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안녕하세요, 레오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오독입니다. 오늘 지금 마이크로닉스 역쪽에 왔습니다. 물류 창고여가지고 안쪽이 굉장히 좀 크네요. 이게 다 용산으로 지금 나가는 거래요. 이게 보통 하루에 한 몇 차 정도 나가요?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뭐 8대, 10대 정도가. 이런 걸로 하루에 8대, 10대 정도면은 부럽네요. 되게 깔끔하네요. 제가 관리를 잘했어요. 아, 예? 지금 인원이 마이크로닉스가 정확하게 국내 브랜드인가요? 네, 마이크로닉스는 저희 국내 브랜드가 맞고요. 저희 한미 마이크로닉스라는 저희가 회사명이 한미 마이크로닉스예요. 한미 마이크로닉스고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브랜드가 이제 마이크로닉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미 마이크로닉스는 회사고, 네. 마이크로닉스는 저희가 운영하는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 서플라이 제품 중에서 좀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제품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뭐 보급형 제품부터 뭐 이제 뭐 고급형 제품도 뭐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뭐 대표 제품이 이제 클래식 2 시리즈 그 제품들을 가장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좀 판매량도 가장 높은 제품이고 그리고 저희도 뭐 이제 뭐 모든 분들에게 좀 부담 추천할 수 있는 제품 가격도 적당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도 충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닉스 케이스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케이스도 좀 만드신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뭐, 네. 알만한 사람들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PC 케이스 요 출시나 이런 뭐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네.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요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최근 트렌드는 그 케이스가 RGB 형식으로 전환돼서 지금 운영 시장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저희도 최대한 그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하실 수 있는 소비자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래서 저렴한 구성을 하실 수 있는 저가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고사양 게이밍 기어, 아니 게이밍 사양으로 시스템 구성을 하실 수 있는 케이스까지 그 전체적으로 폭넓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케이스 저도 막 조립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조립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요즘엔 뭐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그냥 개나소나 다 RGB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너무 RGB 계열들만 막 케이스들이 막 많이 나오고 뭐 디자인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껴요. 네. 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제품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크게 좀 트렌드별로 좀 소개드리자면 H300 저희 네. 뭐 가장 심플한 네, 네. 심플한 거 원하시는 분들 막 RGB가 좀 부담스럽거나 이런 걸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좀 찾는 저희가 심플하게 진행한 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Z1이라고 신제품이 있는데 네. 이 제품도 전면에 RGB가 포인트긴 하지만 이제 뭐 링펜을 좀 탈피한 이제 직선으로 내려가는 좀 RGB 이쪽에 좀 포인트를 둔 저희가 좀 그런 스타일로 추가한 제품이고요. 마이크로닉스가 이제 뭐 게이밍 기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만들고 있고 하잖아요. 게이밍 기어 관련해서 좀 제품 소개나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사실 뭐 저희가 여태껏 케이스나 파워를 한 거에 비해서 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오래되진 않았고 게이밍 기어 특성상 뭐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 뭐 헤드셋, 패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뭐 선보이고 헤드셋 거치대도 있고 네. 품목은 되게 좀 다양하게 좀 저희도 라인업을 좀 갖춰 나가는 중이에요. 게이밍 기어 제품도 있고 이제 거기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기계식 키보드, 이제 게이밍 마우스도 있고 뭐 좀 더 그 법률을 높이면은 저희 뭐 무선 마우스라든지 뭐 사무실에서 쓰시는 네. 그냥 일반적인 거 무선 저희만 멤브레인 키보드도 있고 좀 다양하게 좀 라인업을 좀 구성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파워처럼 게이밍 기어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닉스로 나오는 애들이 있고 이제 또 쿨맥스 이런 네.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의 차이점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회사명이 한미 마이크로닉스고 마이크로닉스는 저희 브랜드로 운영이 되는 되고 네. 그리고 쿨맥스도 저희 브랜드 중 하나로 보셔주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쿨맥스사랑 같이 좀 제휴가 돼가지고 네. 국내 런칭을 해가지고 쿨맥스는 그러니까 마이크로닉스랑 별도로 쿨맥스 브랜드로 이제 제품들을 좀 저희가 가져가는 그런 제품이고요. 여기는 일단 저희가 가성비에 초점을 많이 줬어요. 쿨맥스 AS를 이제 만약에 받으려면 소비자분들이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더 접근성이 좀 좋게 좀 용산으로 조금 센터를 옮겼어요.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 중에서 저희 아이피아 거의 건물에 1층에 저희가 거기 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방문해 주시면 현장에서 바로 대응이 가능하고 근데 대부분은 사실 좀 택배로 많이 이용하세요. AS 처리 기간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AS 처리나 보통 이제 택배로 오시는 거 뭐 만약에 이제 센터를 방문하신다 네. 그러시면은 보통 거기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해서 바로 이제 교체를 해드린다든지 그래서 뭐 거의 즉시 한 시간 내로 다 처리가 가능하고요. 택배로 같은 경우는 이제 보내시면 보통 다음날 도착해서 저희가 그날 점검을 하고 이제 바로 발송을 하면은 3일 정도는 이제 다 수령까지 끝나는 그렇게 운영 좀 되고 있습니다. 역시 파워를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컴퓨터가 뭐 예를 들어 문제가 있어서 뭐 컴퓨터가 안 켜진다거나 그랬을 때 이게 파워 서플라이 불량인지 뭐가 불량인지 이제 일반 분들은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파워 테스터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뭐 테스터기 꽂아가지고 뭐 보면 뭐 불량이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불량을 혹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래도 좀 전원이 안 켜지고 하면은 파워 쪽을 점검해 보는 게 좀 낫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뭐 제품 구매하시면은 안에 매뉴얼에 매뉴얼하고 저희 상품 정보 쪽에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넣어놨어요. 네네. 가장 좋은 편한 방법이 아무래도 센터로 오시기 전에 보실 수 있는 게 24핀 케이블에 네. 4번, 5번이나 5번, 6번 쇼트 시켜서 이제 파워가 켜지면은 이제 파워 문제는 아니고 다른 쪽 문제를 좀 볼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을 좀 저희 매뉴얼이나 이런 데 좀 포기하고 있어요. 뭐 이거 했다가 괜히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전기 쪽 부품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희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 근데 뭐 시도하시기 전에 먼저 고객센터로 이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방법이랑 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안내를 드리니까 그런 거는 뭐 그냥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워 선택을 할 때 무조건 뭐 효율이나 이런 등급이 뭐 인증 등급이 높은 것들을 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용량이 큰 걸 쓰는 게 좋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 이게 답변해 주시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사실 맞습니다. 이게 까다롭습니다. 저희 제품 중에서 딱딱 뭘 찍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결국은 골드 제품이 좋죠. 골드가 좋고 또 반대로 또 출력이 높으면 좋죠. 뭐 잘 아시다시피 파워라는 게 로드가 50% 걸릴 때가 가장 효율이 좋잖아요. 네네. 골드 500W 예를 들면은 골드 500W 실 시스템이 이제 400W 먹고 있다. 근데 이쪽은 뭐 스텝 브론즈 700W다 그러면은 오히려 또 이 실 출력 구간이 바뀌면서 효율이 또 네, 달라질 수 있지. 상대적으로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있기 때문에 뭐를 딱 좋다고 말하기는 사실 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인데 아무래도 좀 골드 등급 제품들이라 치면은 제품들도 많이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좀 유리한 면이 없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500W로 커버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골드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80 플러스 브론즈나 이런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말씀은 뭐 어떻게 뭐 사실 좀 애매하게 좀 드리겠는데 네. 사실 효율 부분보다는 먼저 한번 안정적인 출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효율을 보다는 게 많은 소비자분들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좀 찾으고 아무리 뭐 골드 플렉스를 하더라도 출력이 딸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일단 출력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감 보시는 게 어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네.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마이크 매닉스의 의견이 네. 아니라 네. 직접 뭐 파워를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네. 어떤 부분들을 제일 먼저 고려를 하실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출력 먼저 출력이 일단 제가 쓰는 데서 문제는 없는 정도가 딱 갖춰줘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부품들이 좀 파워랑 사실 좀 저도 조립 예전 많이 했지만 네. 그래 생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좀 신뢰성 있는 부품들을 썼나 그런 것들을 좀 볼 것 같아요. 가성비는요? 당연히 가성비가 좀 가난한데 이제 워런티 기간이 끝나면 네. 뭐 파워에 이상 증상이 생겼어요. 네. 그랬을 때 뭐 워런티 기간이 끝났어도 뭐 유상 처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저희가 보증 기간 이후에도 AS는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네. 뭐 유상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유상 일정 비용을 받고 뭐 사실 뭐 펜 같은 경우 이상했는 게 없거든요. 네. 펜은 아무래도 좀 수명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펜 같은 경우도 뭐 일정 비용을 받고 교체를 해드릴 수도 있고 제품이 조금 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입고가 되면은 전압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다 해드려요. 전압이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조금 좀 제품을 뭐 유상 비용을 받고 좀 처리해주는 것도 가능하니까 뭐 AS 기간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딱 제품 무조건 벌어야 된다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하단 파워가 좋아요? 상단 파워가 좋아요? 입장에서는 뭐 둘 다 동의하고요. 뭐 상단 파워를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보급형 제품 중에서 네. 그래서 내부의 쿨링에 더 상단 파워가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하단 파워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공간 때문에 이게 쿨링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도는 경우가 있는데 상단 파워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열을 좀 빼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발열이 그 저사양들은 많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단 파워를 유지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하단 파워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사양인 경우에 추가 쿨링팬으로 안에 내부 열을 빼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독립적인 공간을 둬서 하단 파워로 구축을 하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뭐 둘 다 소비자분들한테 맞춰서 사용성에 대해서 최대한 높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단 파워 케이스가 네. 좀 더 저희가 설계나 구성하는 게 자유도가 높다고 봐요. 아무래도 파워가 상단에 있으면 네. 상단에 펜을 다는 데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단에 펜을 달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단 파워 제일 가장 하단 파워 제품의 가장 장점이 이제 파워가 별도로 이제 별도 쿨링이 되다 보니까 파워 내부 온도 좀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상단 공간을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펜을 안 달더라도 상단에 배기구를 만들고 전체적인 열 흐름이 아무래도 하단 파워가 좀 하면서 좋다 보니까 그거에서 자유도가 높고 실제로 좀 경험하시는 대로 좀 온도가 좀 낮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케이스들은 이제 선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뒤편에 최대한 깔끔하게 선정리를 하고 싶잖아요. 조립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선정리를 하다 보면 이 보드 뒤편 쪽에 있는 그 케이스의 백판이라고 할게요. 네. 그 백판 프레임에 좀 타공 처리가 좀 여러 군데 좀 돼 있으면 뭐 선정리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기가 좀 수월할 텐데 아마 저희도 여러 가지 부품들 여러 가지 조립 상을 고려해가지고 설계할 때 배치를 해요. 다만 문제가 구멍이 많을수록 케이스가 약해지고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구멍을 사실 뚫을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구멍을 이제 근데 빅타워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 구멍을 많이 뚫는데 대신 그만큼 이제 강성 처리 뭐 보통 굴곡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강성을 높이거나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은 두꺼운판을 써야 돼요. 좀 단가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 좀 아무래도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긴 있죠. 케이스는 보증 기간이 어떻게 돼요? 케이스는 지금 현재 무상 1년으로 진행합니다.
케이블들이나 이런 게 만약에 이제 손상이 되면 이 소모품들만 추가적으로 뭐 택배로나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교환해서 이제 사용자가 직접 교환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아까도 저희 창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희 추가 부가 자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요. 네. 뭐 고장난 게 약간 좀 부품만 필요하신 부분이다라고 하시면은 저희들이 추가 자재를 보내드리거나 아니면은 추가 자재가 필요 없고 케이스 자체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AS 센터를 통해서 접수하고 그거에 뭐 수리나 AS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서 그 다음에 소비자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죠. 케이스들 중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이거 참 잘 만든 케이스 같다. 네. 라고 하는 거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제품 중에 지금 뭐 러닝하고 있는 제품 중에 티오백이라는 제품이 또 뭐 티오백 제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플리선도 근데 마스터 Z1 제품 가격이 Z1 제품인 경우에는 59,500원에 지금 가격이 네. 되어 있고요. 그리고서 티오백 같은 경우에는 52,000원. 말씀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저희 게이밍계 제품 지금 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오래는 안 됐지만 뭐 다양한 제품 지금 선보여 드리고 있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꼭 저희 브랜드 말고도 이제 뭐 다른 고급 브랜드들도 좀 저희가 좀 유통을 하고 있고요. 주위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저희만의 좀 색깔을 계속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 같은 경우도 저희 이름당 마닉 스위치도 저희 파트너사랑 같이 좀 개발 초기부터 들어가서 뭐 저희만의 오리지널 스위치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 게이밍계 쪽에서 저희만의 색깔을 좀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흰색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마이크로닉스 하면 그냥 흰색만 딱 떠올라요. 그냥. 케이스 때문에 그럴까요? 네, 저는 네. 마이크로닉스? 그럼 흰색. 예전에 지금도 옛날 얘기로 좀 돌아가거나 에이스 9000이라든지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되게 많으세요. 그때가 사실 좀 굉장히 좀 색이 좀 좋았고 그런 부분들 이미지 일단 견고한 이미지 그런 신뢰성의 이미지를 좀 계속 저희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이트 케이스들이 지금 많잖아요. 네. 그래서 H300도 그렇고 지금 Z300 화이트 제품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T500 화이트 제품을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출시 전이지만 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센터 필요한 거 없어요. 센터 필요 없어요.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뭐 선물 하나씩만 좀 주세요. 제가. 모를까?